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요, 자진 상장 폐지입니다. 네, 오늘 최대 주주인이 EGDC가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가요, 자회사 SNK의 주식을 전량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진 상장 폐지 발표 오늘 현재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인데, 이번 공개 매수가요, SNK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절차로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SNK의 이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 SNK가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을 한 이유는 분명 네. 그러니까 모 회사가 주식을 전량 공개 매수하겠다 네.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부터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 EGDC가 이제 SNK 주식 전량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EGDC가 어떤 기업이고 하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미스크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. 거기 산하 업체입니다.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 그 자본으로 사들일 때 이제 오일머니가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뭐 이랬었는데 사실 뭐 시너지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. 예. 뭐 이번 공개 매수는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한 주당 37,197원에 사들이기로 했고 1,404만 주 정도를 사들이는데 뭐 지분 66.7% 정도로 우리가 사들이겠다. 그리고 공개 매수를 했고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. 그래서 뭐 공개 매수 후 이제 만약에 목표한 대로 66%를 다 사들게 되면은 EGDC의 이제 그 보유 비율은 100%가 예, 되는 거고요. 뭐 소액 주주 보호 등을 위해서 이제 95%까지 지분을 예. 확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뭐 안 남은 거에 뭐 안 사도 사실 다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 선택일 것 같고 공개 매수 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간 가격이 27,350원인데 지금 한 주당 37,197원에 공개 매수한다. 이렇게 밝힌 네네. 거네요.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를 또 알아야겠습니다. 네, 어떤 이유에서인가요? 네, 정말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. 일단 상장에서 얻는 이익이 크게 없다.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얻을 이익이라 하면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자금을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빠른 자금 확보. 네, 네, 그런데 아무래도 자금이 풍부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상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그리고 그 홍보,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상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SNK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폐지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다. 그래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100%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작용하지 않았나. 그리고 회사 측도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. 좀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